팬티 너무 큰데? 이런 생각부터 드셨죠? 예. 아무래도 이제 이게 가격을 세일하는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가격을 다 깎아먹고 있는 거. 기저귀를 이렇게 차고 있는 모습인 거 보니까 이렇게 약간, 우리 애기, 우리 애기, 헐크버스 우리 애기. 레고에서는 컬렉터를 위한 고가의 레고들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레고들의 핵심은 굉장히 디테일하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영화 속에 있는 모습을 표현한 거라면 그 고증을 아주 잘 살리는, 레고스럽게 잘 살리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레고가 있습니다. 짜란! 바로 레고 헐크버스터입니다. 와, 얘가 역대급 로봇 제품입니다. 레고 역사상 가장 큰 로봇이에요. 딱 그냥 보시기에도 팬티가 너무 크죠? 처음에 나왔을 때 엄청난 제품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반응과 달리 이거 무슨 비율이 이상한데? 팬티가 너무 큰데?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가에 출시를 했다가 거의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 세일을 했고요. 뭐 최근에는 30% 세일에 뭐 프로모션에 포인트에 막 이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40만원 초반까지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욕을 먹을 만한 제품인지 제가 실제로 조립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얘가 피스 수가 무려 4,000개가 넘습니다. 4,049개예요. 와, 로봇 제품이 4,000개?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거 뭐야? 덩그러니 뭐 굴러댕기길래 보니까 머리입니다, 머리. 자, 이제 조립을 해봅시다. 야, 이게 몸통 사이즈부터가 장난이 아니구나. 1번 설명서가 끝났어요. 이제 2번 설명서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2번 설명서는 이렇게 다리를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지금 몸통을 조립 어느 정도 조립을 했는데 사이즈가 이거 보세요 지금. 와, 장난 아니야. 아마 여기가 지금 팬티가 되는 거겠죠? 유달리 지금 돋보입니다. 여기 지금 이만큼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자, 방금 발을 조립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한 쌍이 있는데 이거 발 엄청 크죠? 얘가 제가 자로 재보니까 22cm 정도 됩니다. 웬만한 좀 발 작은 여자분 사이즈 정도예요. 와, 발이 진짜 커. 자, 드디어 조립을 다 했습니다. 하루 온종일 걸렸어요. 지금 뭐 옷 갈아입은 거 보이시죠? 예, 다음 날입니다. 자, 그래서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레고 역사상 가장 큰 로봇, 레고 헐크버스터입니다. 따란! 여러분 그 마음 알아요. 자, 팬티가 굉장히 크죠? 예. 기저귀 버스터라고 불리는 이유를 뭐 실물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봤을 때 우와 멋있다 이런 느낌보다 아니 이게 골반이 이렇게 벌어져 있나? 팬티 너무 큰데? 이런 생각부터 드셨죠? 예. 아무래도 이제 이게 가격을 세일하는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가격을 다 깎아먹고 있는 거. 이 전체적으로 여기 비율만 좀 제외하고는 무릎 관절이 이렇게 굽혀져 있어서 펴지지 않는다는 거? 뭐 이 부분이랑 그리고 이제 이 생각보다 이 상체 부분에 이 머리가 좀 너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예, 뭐 그런 것들도 조금 잘못 표현된 것 같고. 근데 확실한 거는 화면상으로 봤을 때보다 실제로 보면은 이 세부 디테일들이 보이다 보니까 좀 괜찮아요. 예, 나쁘지 않다. 아, 헐크버스터 나 워낙 좋아하는데 이렇게 큰 모델로도 갖고 싶다 라고 하면은 세일했을 때 가격이라고 하면 오케이, 그 정도라고 하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구성은 이제 헐크버스터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스탠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토니 스타크가 이제 약간 헐크버스터를 만드는 듯한 느낌의 이렇게 공구 같은 걸 들고 있는 모습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헐크버스터 이 뭐 들 때 뭐 여기를 들고 뭐 이렇게 들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제 팬티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파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흔들어도 뭐 흔들리지 않잖아요. 기저귀를 이렇게 차고 있는 모습인 거 보니까 이렇게 약간 우리 애기 헐크버스 우리 애기. 요게 다리는 고정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골반도 고정입니다. 여긴 안 움직여요. 대신 팔 부분은 움직입니다. 이제 이렇게 팔을 들어서 이게 원래 레고 로봇 움직여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원래 탕탕탕탕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얘는 지금 어깨 움직일 때 굉장히 스무스하게 움직입니다. 오, 이렇게 기존에 쓰던 기어랑 조금 다른 느낌의 기어를 써가지고 이게 움직일 때 탕탕탕 소리가 안 나요. 근데도 고정이 됩니다. 팔은 그래서 360도가 다 돌아가요. 이렇게 보세요. 와, 요거는 좀 대박이야. 그렇게 돌기 위해서 이쪽 견갑 부분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살짝 움직여요,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
팔꿈치가 접히고 펴지고 접히고 펴지고 요게 이제 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손목 부분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리고 손가락도 마디마디 다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헐크버스터, 아이언맨 이런 거 생각하면 이제 아크리액터, 이게 또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요게 라이트 브릭이 총 3개가 들어가 있는데 일단 가슴팍에 하나가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 요 부분을 누르면 가슴 부분이 이렇게 빛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예, 요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손에도 있습니다. 뒷부분을 누르면 여기에도 이렇게 빛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라이트 브릭이 3개가 들어있다. 근데 이제 반짝이는 부분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 야광 브릭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야광 브릭은 여기 무릎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이제 등 부분이랑, 얘 날아다니기도 하거든요, 발 부분이랑 뭐 이런 거에 부스터가 막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전부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열리거든요. 이렇게 열리면 이렇게 부스터가 나가는 것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거 여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헐크버스터가 날아갈 때 발 밑에 발바닥에서도 나가거든요. 그런 것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것까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상체 부분을 조립하는 것보다 이 다리 부분을 조립하는 게 제일 재밌었습니다. 이 메카닉의 표현이 이 상체나 팔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리 부분이. 이 친구의 이제 메인 기믹을 한번 볼게요. 메인 기믹 당연히 뭐 아까 그 라이트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여기 안에 아이언맨을 태울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메인 기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열어주시고 상갑을 이렇게 열어줍니다. 이렇게 가슴 부분을 이렇게 열어주면은 안쪽에 엄청 널찍한 공간이 나와요. 제가 아까 이래서 이 다리 부분을 조립하는 게 더 재밌었다고 한 이유가, 여기가 텅 비어 있어. 뭐 조립 경험이 그렇게 좋았다고 볼 순 없다. 그래서 따란! 요게 이제 아이언맨 피겨로 나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얘가 높이가 한 24cm 정도 되거든요. 그걸 여기다가 태울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태워볼게요. 짜자자자자, 요렇게. 요래 딱. 이게 얘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 중간 부분에 여기도 이렇게 열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열면 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제대로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들어갔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열어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다 닫아주시고. 쓰러지는 줄 알았잖아, 깜짝이야. 자, 이렇게 아이언맨이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위쪽에 이거 닫고 이렇게 딱 하면은 아이언맨이 타지는 거야. 야, 이거는 진짜 괜찮네. 아이언맨이 타고 마지막에 이제 이게 내려오기 직전 그 모습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원래 아이언맨이 여기 들어가게끔 설계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팬츠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왜냐면 얘가 24cm인데 지금 들어가도 한 이 정도가 들어간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 아이언맨의 크기를 수납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공간이 안쪽이 넓어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팬츠가 이렇게 커진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여기에 맞는 아이언맨을 아예 따로 만들어서 이 안에다 그냥 브릭수를 조금 늘리더라도 그냥 넣었어야 됐어요. 얘는 그냥 따로 두고. 굳이 여기다가 이 큰 아이언맨을 넣겠다고 팬츠를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 아, 이거는 그래서 좀 약간 시장성을 너무 좀 레고가 높게 평가하니까, 자신들을, 자기의 브랜드를 너무 높게 평가하니까, 이렇게 만들어도 살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자, 그리고 헐크버스터가 이렇게 큰 사이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사이즈도 있단 말이야. 걔까지 같이 갖고 와서 함께 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제가 가지고 있는 헐크버스터, 아이언맨 다 가지고 왔습니다. 70만원짜리를 사면 이제 50cm가 넘는 걸 주고, 7만원짜리를 사면 이제 이렇게 조그만 거를 줍니다. 자, 그러면 걔보다 더 작은 얘는 38,000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허접하게 나왔다. 왜냐면 얘가 이제 주니어 레고이기 때문에 뭐 조립이 좀 쉬워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이 말도 안 되는 골반과 조약한 디테일로 나와가지고, 요 안에 그래도 나름 이렇게 아이언맨을 태울 수 있는 기믹은 들어있거든요. 아, 근데 요거 빼고는 뭐 솔직히 퀄리티는 그냥 뭐 가지고 놀기 좋은 정도. 얘는 이제 미니피규어 스케일보다는 조금 더 크게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관절이 전부 다 이렇게 움직이게끔 되어 있어요. 팔꿈치도 이렇게 움직이고요. 다리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다만 이제 무릎이 굽혀지진 않아요. 이렇게 무릎이 굽혀져 있는 건 얘랑 똑같네. 그리고 얘도 발도 엄청 커.
자, 그리고 제가 이 덩치 미니피규어도 하나 가져왔어요. 일반 미니피규어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로 나온 미니피규어인데 얘가 원래 이제 영화상에서는 얘네 둘이 크기가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지금 헐크버스터가 훨씬 커요. 이제 이렇게까지 작게 만들려면 이거보다 더 많은 디테일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좀 아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얘가 나오기 전까지 레고 로봇 중에서는 가장 큰 로봇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얘가 나오고 나서 그 기록이 갈아치워진 거거든요. 바로 따라란 레고 볼트론입니다. 따란. 얘가 이제 아이디어스 시리즈로 나온 레고 볼트론인데 실제로 합체가 가능한 기믹이 있습니다. 이 날개 높이까지 하면 거의 50cm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얘보다 조금 더 크게 나온 거죠. 이렇게. 와, 장난 아니죠. 덩치는 뭐 잽이 안 되죠. 잽이 안 돼요. 볼트론도 처음에 나왔을 땐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헐크버스터에 비하면 뭐 얘는 아빠와 아들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거의 뭐 크기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수준이니까 사실상 볼트론 때문에 볼트론 옆에 같이 둘 뭔가 크기가 비슷한 레고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헐크버스터가 저렴할 때 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이제 이 헐크버스터가 겉보기에는 약간 팬티가 너무 커 보여서 좀 이상한데? 일단 이게 첫인상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안쪽에 레고로 표현할 수 있는 이 메카닉의 디테일한 느낌이라든지 라이트 브릭으로 아크리액터를 표현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아이언맨이 실제로 탈 수 있는 이 기믹들을 만들어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이제 이 왕팬티, 이 아이언맨을 넣는 기믹 요거 하나 살리려고 포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차라리 조금 더 영화 속의 모습과 닮아 있는 거를 사시려면 얘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가성비가 얘가 제일 낫습니다. 저는 이 헐크버스터를 추천을 하고요. 뭐 얘는 그냥 제가 비교상 갖고 나온 겁니다. 이거는 이제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이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